증상이 또렷하지 않은 환자들은 사망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근경색의 위협. 올해 47살의 이장암 씨도 지난 4월 중순 갑작스런 흉통과 함께 쓰러졌다. 6월 28일. 영업직의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고 술, 담배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50도 안 된 나이에 심근경색이 올 줄은 몰랐다. 동료들도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깜짝 놀랐죠.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 심근경색이. 그런 게 주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킨다고 할까요? 아, 술도 들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누구한테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경각심, 스스로 좀 절제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업무적인 거 외에 또 별다른 거 운동이나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부했었거든요. 하루 저녁 잠 안 자도 그 뒷날 뭐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막 피곤하고 그런 좀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그 심근경색이라는 게 오니까 건강은 장담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왼쪽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있던 상태. 혈관이 잘려나간 것처럼 혈액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어 심장의 기능도 떨어진 상태다. 그렇다면 평소엔 증상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혈관이 막힌 이유는 무엇일까? 혈관벽에 노폐물이 엉겨붙어 딱딱한 덩어리 상태가 되는 것을 죽상동맥 경화반이라고 한다. 이 동맥 경화반이 갑자기 터져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흡연은 노폐물 덩어리인 동맥 경화반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일 뿐 아니라 동맥 경화반을 둘러싼 섬유막에 염증을 일으켜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파열되도록 만든다. 결국 지속적인 흡연이 동맥 경화반을 터뜨려 순식간에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잘 알려진 만성 성인병들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그런 동맥 경화에, 경화반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많은 협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가 전혀 없다가 갑작스런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폐쇄가 와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반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연과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택시 기사들. 제작팀은 40, 50대 택시기사 8명의 심혈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소에 알고 계셨던 분들. 그런데 평소 그런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인지 대부분 심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 간이 좀 이상인 것 같아요. 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장이 나쁘니까 설사하고, 제가 가장 검사하고 싶은 것은 대장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그 심장이나 폐 쪽은 제가 뭐 잔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위험 요소는 충분했다. 8명 중 흡연을 하는 사람이 5명. 혈압이 높은 사람도 3명이나 있었고,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심장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와 심장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 심혈관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운동부하 검사 도중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50대 중반의 한 참가자가 검사를 중단한 것이다. 정상 수치보다 50 이상 높은 혈압 때문이었다.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 혈압이 높아서 예. 검사 진행이 지금 안 되거든요. 예. 평소에 이렇게 혈압 높으신지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혈압 진단을 받은 한영섭 씨. 15분 동안 달리는 검사를 할 수 없는 정도라는 말에 본인은 물론 동료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아저씨도 부르시지 않으시고 교수님. 고혈압이 발견된 한영섭 씨를 포함해 혈액과 운동부하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4명을 대상으로 3차원 혈관 CT 촬영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8명 중 2명에게서 동맥경화가 발견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50대 이하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랜 흡연과 스트레스, 고지방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영섭 씨의 경우 이미 큰 혈관까지 50% 정도가 막힌 상태다. 원인은 고혈압과 음주, 고지혈증으로 판명됐다. 40대인 노승석 씨도 작은 혈관들이 심하게 막힌 상태. 20년 동안 피워온 담배와 고혈압 등이 원인이다. 이런 분들은 아주 고위험도군이거든요. 10년 내에 20% 이상 그 심장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고위험도군이라고 하세요. 이분은 이미 자기는 증상이 없지만 심장혈관은 50% 협착이 CT에서 보이지만 이 정확도는 저희가 한 85에서 90%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위험요소가 있고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고위험도군이에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장수 국가 중 하나인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식생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통적인 식단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소합니다. 밥과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인데다 반찬의 종류도 육류보다는 생선과 채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죠. 또한 노화와 비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차를 수시로 마시는 것도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식습관이 실제로 일본인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일까요? 미국의 하와이 섬입니다. 하와이는 전체 인구 중 30%가 일본인일 정도로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건강 변화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하와이에 사는 45세 이상의 남녀 400명을 조사한 결과 하와이 이민자들의 경우 심근경색 발병률이 일본에 사는 사람들보다 무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일본인인데도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를 시행한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식생활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지방에 담백한 식사를 하던 일본인들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의 서양 음식을 먹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도 늘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악화를 막는 첫 번째 원칙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전에서는 전국 보디빌더 대회 지역 예선이 열렸다. 최고의 건강미를 뽐내는 이날 대회엔 아주 특별한 선수가 참가했다. 올해 73세의 이정석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이다.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조금 긴장돼요. 대회를 나간 지가 벌써 15년이 넘는데도 긴장이 돼. 안 될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오늘 65세 이상 장년부에 출전한다. 참가자 중 최고령이지만 오랜 운동으로 다져온 체력과 자신감만큼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아 보인다. 참가번호 19번 유성 헬스클럽의 이정석 선수입니다. 참가번호 20번 BBMC의 이른이 넘은 노인이라고 보기 힘든 근육질의 몸. 할아버지의 노익장에 관객들도 환호를 보낸다.